네, 반갑습니다. 여기에 또세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니다. 네, 우리 인재민 사무대행님께서 이 아니죠, 이제 사무처장님이죠. 그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 다룰 내용들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의 연관 부분들 하고 또 에너지 분권이라는 것들이 왜 필요한지 예,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권 현황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까 임재민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뭐 정의로운 전환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용의 강의 내용에 직접 정의로운 전환을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강의 끝나고 질문이 있으시면 네, 충분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들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최근에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도 이제 작년에 대통령 선언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넷제로 정책 즉 탄소 순배출 제로를 만드는 그 정책들이 각 국가에서 지금 출연을 했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이 정책들을 이행을 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들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런 그 넷제로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사회 운동적인 측면에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2016년도에 그 다레빈시라고 하는 곳에서 호주 시로서는 그러니까 시의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비상 사태 선포를 하고 기후 비상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8년에 그 로마 클럽에서 기후 비상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10가지 조치를 제시를 하는데요. 요 10가지 조치 중에 하나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에너지 시스템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로마 클럽에서 얘기했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석유 투자에 대한 중지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단을 하고 2025년까지 설비를 두 배를 4년마다 이제 두 배를 확대를 해 나가고 연간 투자를 세 배를 해 나간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이 기후 위기에 대응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로 에너지 전환, 특히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파리 협정에 이어서 2015년도에 각국에서 이제 배출 제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선언으로 넷제로 선언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 넷제로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더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테지만 한번더그 정의를 하자면 인위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에너지 전환과 산림 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흡수를 해서 어쨌든 배출한 것과 흡수하는 양이 0이 되도록 하는 고 순배출 제로라고 하는 의미로 넷제로 정책들이 위반이 됐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각국의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의 그 정책들 위반들이 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면 여기에서 그 넷제로 트래커 쪽에서 나온 그 데이터들에 따르자면 넷제로 정책을 법제화한 국가들은 지금 프랑스와 덴마크, 뉴질랜드 요한 여섯 개 국가가 이제 법제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행정 단위에서 앞으로 이런 그 기획들을 해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앞으로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스페인이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정부 문서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이런 정책을 머무르고 있는 것이 지금 전체 넷제로 정책의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넷제로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지금 2050년까지 기후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1.5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205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배출 가능한
배출 가능한 전그 예, 어, 탄소의 양, 이것을 이제 탄소 예산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예산에 따르자면 뭐 예를 들면 뭐 지구 온난화 억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 잔여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3,200억 톤까지 남아 있는데 1.5도씨 이내로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 3,950억 톤 이런 식의 그 데이터량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이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2050년에 1.5로 억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러면 2030년까지 얼마나 연간 얼마나 이제 줄여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제시들은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19년에 완화 정책을 시작해서 2050년에 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탄소 예산의 18%, 그러니까 매년 18%를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탄소 중립을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고 또 2050년에 0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연간 탄소를 18%씩 줄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가 스톱이 됐을 때 그때 잠깐 줄였던 탄소량이 6%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의 3배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줄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를 올 스톱하는 거를 지금 잠깐이 아니라 어쩌면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경제의 멈춤 상태라고 하는 것들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를 그런 상황과 동일하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탄소를 줄여 나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더먼 훗날로 1년 뒤로 2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지금부터는 18%지만 점점 밀어 나가게 되면 1년마다는 20% 혹은 30% 이렇게 줄일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탄소 예산이 가르쳐 주는 통계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지금부터 당장 2050년까지는 먼것 같긴 하지만 이 30년 동안을 우리가 차례로 줄여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벌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출 증가에 따라서 계속 배출이 증가가 되어 나갈 때 어느 정도의 획기적인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우리가 도래할 수 혁명적인 변화와 마주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온실가스 지속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줄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1.5도씨 목표를 위해서는 2030년 대비해서 55%까지 보통 이제 2도씨까지는 45%라고 얘기를 했는데 55%까지 이제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순배출 제로 정책들을 하기 위한 그러면 국가 단위나 혹은 지역 단위나에서 이런 그 순배출 제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IPCC 1.5도 특별 보고서에서 몇 가지 전략을 제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전략들을 조금 보시면요. 우선 크게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그래서 이 1.5도 특별 보고서에서 에너지 전환 부분들에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부분들에서 70에서 85%를 재생에너지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까지 발전량에서 20%를 재생에너지로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작년에 이제 야심차게 계획한 바로는 2050년까지 전력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40%에서 60%까지
증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발전 전력은 2020년 현재로는 제가 듣기로는 한 5.8%, 6%? 자, 6%의 이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최대 60%,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0%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에너지 소비 부분들을 효율 개선을 통해서 절대적인 감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이제 제 경로의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서 산업 쪽에서 산업이 또한 차지하고 있는 탄소 배출의 양들이 많다 보니까 산업 부분들에서는 수소 연료라든가 제품을 대체를 한다라든가 또 CCUS, 이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죠. 이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산업 부분들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흡수하는 이런 모든 전략들을 다 동원을 해서 2010년 대비 65에서 90%를 감축해야지만 1.5도 경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나 기반 시설에서 2050년까지 건물 전력의 55%, 또 에너지 효율 개선, 또이 에너지 작물 뭐 경작지를 증가시킨다라든가 해서 그 도시에서의 어떤 그 이산화탄소 흡수량 자체를 늘릴 수 있도록 이제 도시 계획 자체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도시의 어떤 그 교통의 편리성이라든가 혹은 속도 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시 계획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시 계획의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2050년까지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시가 얼마나 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또한 탄소 흡수, 배출된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받았는가, 갖췄는가라고 하는 것이 도시 계획의 기본으로 바꿔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도 이제 에너지 그 순배출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의미를 하느냐? 그러니까 석유나 석탄 혹은 원전이라고 하는 에너지원 자체를 다른 에너지원,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것만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 에너지원만을 바꾸는 것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 소비하는 소비 태도를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의 절대적인 감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라든가 또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도시 구조도 있습니다. 이런 도시 구조의 변화, 이런 그 물리적이고 또한 사람의 행동과 연동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의 변화가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 에너지 전환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그 지역에서의 어떤 에너지 전환을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에너지 전환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에너지원의 교체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이용하는 양식 자체를 변화하는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에너지 시설을 이제는 소비자와 여러분들이 뭐 많이 얘기하듯이 재생에너지 설비 같은 그러니까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산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에너지 설비에 대한 소유 혹은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 이중 결합인 프로슈머의 대두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를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립 시스템을 갖춰간다라고 하는 것들도 에너지 전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과거에 석탄이나 그 원전 같은 경우는 대형 발전으로 인해서 그 대형 발전을 지역 주민들이 돌릴 수도 없거니와 거기에서는 소비와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프로슈머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재생에너지 기술의 출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소비와 에너지 분야에서 소비와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합쳐질 수 있다. 하나의 몸으로 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에너지 생산을 함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쓰고 있는 이 에너지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 변화들도 갖춰내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과도 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티즌십을 갖춘 시민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과 에너지 전환은 또한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얘기할 지역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 에너지 생산 소비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을에서 이제 그 마을 단위로 내가 그 마을에서 얼마나 전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서는 어떤 그 전기 생산 설비를 갖추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계획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을이 이 지역에서 생산 설비가 지역에서 소유도 가능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지역 공간이 갖는 의미가 이전에 중앙집중식의 대형 발전소 중심의 그런 에너지 공급 체계에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들을 갖게 되고, 지역이 갖게 되는 그 역할이라든가, 혹은 지역에서 그 지역을 관장하는 지자체의 역할, 혹은 앞으로 이런 그 순배출 제로와 관련해서 지자체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그 비중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프론티어에 참여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이 에너지 전환일 텐데,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아주 다각도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에너지 전환하고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역에서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몇 가지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을 보면 지역 에너지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역에서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고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들이 그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공급 과정에서 늘어나는 것. 요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에너지는 특정한 관할 지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에너지 이용자들의 수요와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에너지 시스템. 그것을 이제 지역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것과 유사한 용어로 공동체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도 쓰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에너지라는 것은 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것. 요걸 이제 공동체 에너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공동체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를 해서 그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한전에다가 전기를 팔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그 이득을 공동체의 그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공동체의 이익에 공동체 에너지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도 공동체 에너지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혹은 공동체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을에서 그 에너지의 어떤 자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에너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로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조그만 뭐 마을의 몇몇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놓은 협동조합을 가지고 공동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 설비를 소유를 해서 이런 그 공동체
생산 설비들을 확대를 시켜 나가고 또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 운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체 에너지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국가 단위의 에너지원, 또 에너지 생산 소비 구조, 에너지 정치를 뛰어넘어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서 에너지 효율을 증진을 하고 에너지 절약을 하고 또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에너지 시스템을 변화하는 과정, 이 전체를 아울러서 이제 지역에서의 에너지 전환,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이런 그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에 걸맞는 해외 사례들을 오늘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지역들에서는 에너지 전환 계획을 세우고 또그 에너지 전환의 이행들을 무엇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런 그 지역, 저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그이 재생에너지와 연관해서 지역에너지 전환을 고려를 하실 때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기술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지역에너지 전환의 실현성들을 높여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생에너지 기술의 분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만 먹으면 내 지붕 위에다가 패널을 해서 자립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보니까 에너지 발전사들을 어느 지역에나 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 기술이 출현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러면 지역에는 뭐 석유가 날 일은 없지만 항상적으로 태양은 비치고 바람은 불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지열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혹은 뭐 유체와 같은 그 바이오 식물 원료, 식물 자료 자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에서의 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기술 배경도 역시 지역에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도달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에서 이 사회학 이기도 하고 공동체 운동을 직접 펼치고 있는 드바인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 재생에너지의 그 기술적인 그 조건들 때문에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러면서 에너지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그거에서 요거를 에너지 시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추동해 가고, 더욱더 이 부분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체인 에너지 시민이 출연해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참여를 더욱더 높여 나가는 우리가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지역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역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눈을 돌려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에서의 활동 부분들을 보시면 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캐나다에서는 에드먼튼시에서 아예 커뮤니티 에너지 트랜지션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서 그 에드먼튼 시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해서 뭐30% 절감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야심찬 목표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의 여기 그 등불이 보이는 요 사진은 루어 지방입니다. 독일의 루어 지방은 옛날에 이제 탄광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그 루어 지방 같은 경우에도 그 재생에너지로서의 그 확대 전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자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 깊이 부분들에서 아직은 더 노력이 돼야 되겠지만, 도민들이 참여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 전북의 5년 후에 에너지 부분들을
재생에너지를 몇 퍼센트 하고 뭐 이런 그 정책들을 그 도민과 더불어서 계획을 해나가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 이런 그 지역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요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그 지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그 지역의 주민이나 혹은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몇몇 분들이 아주 선도적으로 이 오스트리아의 귀센 같은 경우는 199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99년에 이 귀센이라는 마을은 굉장히 오스트리아 지역에서도 이 실업률도 높고 그리고 주로 이제 석유라든가 이런 에너지원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이 시에서 경제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주로 그런 그 석유를 구입을 한다라든가 에너지를 구입을 하는데 다 바깥으로 유출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생이라는 곳에서는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지역에서 그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우리가 직접 그 개발을 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이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을 시키고 또이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여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염두에 두고 소위 그 에너지 전환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바이오매스, 그 바이오 자원을 활용을 해서 바이오로 이제 난방을 하는 유럽 같은 경우는 열 수송관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오매스를 태워서 나오는 가스로 터빈을 돌리거나 혹은 물을 덮여가지고 그 물을 난방열로서 각 지역에다가 각 집마다 열을 수송을 해서 난방을 할수 있는 이런 걸로 이제 그 에너지원의 전환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시설, 이 설비는 바이오가스 설비입니다. 그래서 요 바이오가스는 그 폐목재들 같은 경우를 화학적으로 혹은 그 압축을 통해서 가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 과정들을 거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유체를 재배를 해서 그 유체에서 나오는 디젤, 그 유체 연료를 가지고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디젤을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바이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 귀싱에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뭐 다만 설비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유럽의 재생에너지 센터가 여기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부분들은 이 귀싱에서 처음 시작했던 이 바이오 가스 혹은 그 바이오 그 합성 연료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에 이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연구단지도 이쪽으로 그 유입이 되어 오면서 귀싱은 지금은 유럽의 이 바이오로 시작했던 바이오 에너지 전환으로 시작됐던 이 귀싱의 마을 단위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그이 바이오 전환 도시, 바이오 전환 도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뭐그 상도 많이 받고 이걸 또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또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고요. 요즘 코로나라 여러모로 여기도 그 어려움을 겪고는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식의 그 전환 과정들도 있었고 예를 들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은 그 기본적으로 뒤에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그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한 3천 명 단위의 마을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에너지 그 계획들, 에너지 공급 계획들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립은 행정적으로도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시장은 그 계획에 따라서 마을의 시장은 행정은 그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그 계획을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구속력들도 갖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소위 마을의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독일의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깊이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기 개마인드 의회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우리로 치면 구의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듯이 그 구의회에서 97년도에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이미 97년입니다. 이때에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그 당시에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2020년까지 뭐 100%, 처음부터 100%는 아니었는데요. 요게 2010년에 2차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마을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전체를 100%로 재생에너지로 다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 주에서 돈을 좀 지원을 받고, 은행에서 지원도 받고, 주민들도 이제 십시일반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풍력발전기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도의 그 상황들을 보면, 마을 주민 중에서 270명이 그 풍력발전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7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900만 유로가 투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한건 아니고요. 지역 은행에서 500만을 투자를 하는, 여기에서 보시면 예산 지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금융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민간 은행이 나서 가지고 투자를 할 정도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주민 소유의, 아까 커뮤니티 에너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유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이런 것들이 빌트폴리츠에서는 풍력 발전기만 7기, 그다음에 태양광은 4메가로 200기, 각 여기에 이제 가구가 한 500가구가 있으면요, 거의 다 그냥 태양광 하나씩은 그집 지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97년도의 그 계획이 어느 정도로까지 실행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2020년에 재생에너지는 지금 소비하는 것의 5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67명이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 대신에 여기에서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가 5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미의 에너지 자립이 지금 달성이 됐고요. 나아가서 현재 지멘스하고 해서 아예 에너지 독립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풍력과 그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열까지도 요즘은 또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저장 배터리 저장 설비까지 해가지고 아예 에너지 독립의 실험으로 현재는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요런 에너지 전환의 사례와 더불어서 앞에서 제가 캐나다 에드먼튼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캐나다 에드먼튼 같은 경우는 공동체 에너지 전환 전략을 2011년부터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에드먼튼 시의회에서 우선은 환경 전략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시의회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2012년부터 이런 에너지 전환 전략을 몇몇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또 이런 전환을 하는데 주민들이 무엇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각자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계획을 세워 나간다면 이후에 이행 계획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훨씬 더 실행력들이 높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2012년도에 우선은 자문회사, 전문회사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어내고요. 그 시나리오를 갖고 2012년도 9월에 시민 패널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56명을 이 시민 패널은 그 에드먼튼 시의 그 인구 구성을 따라서 10대는 몇 명, 뭐 20대는 몇 명, 그 다음에 직업 구성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요. 56명의 시민 패널들이 그 6차례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여기도 대단한 노력들이 그 필요로 했는데 토요일마다 전일 동안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토론은 이제 저탄소 실효의 전환을 실제로 이제 패널들이 원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또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에 참여 의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해서, 마지막에 이제 시민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이 시민 보고서에 담긴 시민의 의견이 그 2014년도 시의회에서 에드먼턴 커뮤니티 에너지 트랜지션 전략을 수립을 할때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그 전략에 따르자면 어떤 목표들을 그 합의로 이루어냈냐면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해서 35%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35년까지 1인당의 에너지 소비를 25% 감축하고 또 에드먼튼 전력의 10%를 지역에서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수립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에드먼튼 시에서는 예, 뭐 이런 대형 빌딩 에너지 벤치마킹 프로그램도 실시를 해서 열 에너지 부분들의 감축을 시도를 하고 있고 또그 기업 대상으로 기업의 기후 변화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여기 시민 패널들이 특히 이 정책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또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라고 그 보고서에다가 강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전환 전략들 이런 것들에 해서 그게 이제 비용하고 이익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서 그 정보를 우리한테 반드시 제출을 해달라. 또 정책 결정 부분들에서 공개 원칙, 투명성 제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지키고 또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항시적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권고 사항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부분들은 잠깐 그 서울시에서 그 자체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라고 하는 그시 차원에서의 그 온실가스 대응 전략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그 시의 일환으로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보면요. 서울 관악 대상으로 난곡 지역에 서울시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2017년부터 3년 동안 주민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시가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가서 마을 주민 모임들 몇 명하고 같이 그이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교육 홍보를 하고 또 태양광 발전기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약간의 그 태양광 발전 설비들의 확장 이런 부분들이 성과로 지표로 잡혔고요. 근데 요게 이제 앞에서 에드먼튼이라든가 혹은 빌트폴리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또 주민 주도로 이어져 간 사업인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대골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외로 해서는 대부분의 지금 자립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의 사업의 주관 하에서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그 출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분권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면 앞에서 에드몬튼이라든가 빌트폴리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선은 지자체 단위의 에너지 관련의 제반 활동에 대해서 자치 행정들이 권한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 에드몬튼도 그렇지만 빌트폴리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행정 쪽에서 그 주의 은행의 돈을 또 일부를 빌리는 그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사업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어떤 규제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 충분히 자체적으로 법적인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규제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권한을 활용해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 또 예산 지원 능력들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이 시들에서 성공한 시들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행동 전략 수립 과정에서 소속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소위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버넌스를 직접 실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과정이 참여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과정으로 기획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권한들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역 에너지 전환하고 에너지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관계를 좀 보면, 에너지 관련 자치 행정 권한 소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에너지에 관한 어떤 행정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에너지 분권입니다. 그래서 국내 지자체들을 보면 에너지 관련의 자치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이 대부분 국가 중심의 중앙 그 중심의 체계로 구성이 되어 왔다 보니까, 지자체가 현재도 95년부터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 에너지 관련한 행정 사무나 혹은 사업과 관련한 그런 권한들을 여전히 국가가 많이 그 차지하고 있지, 지자체로 이양된 게좀 작습니다. 다른 그 국가들에 비해서, 그 해외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권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정보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있길래 이 부분들 좀 내용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에너지 관련한 지역에 대한 권한 부여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나라와 프랑스, 독일, 뭐 일본, 영국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한 에너지 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방자치 관련한 상위 법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지방자치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를 정의하는 그런 상위법인데, 이 상위법의 그 지방자치제가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무엇 무엇 무엇을 할수 있다, 혹은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혹은 에너지 그 사업을 하는 허가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관할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법으로 권한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전혀 이 에너지 관련한 권한들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권한이 헌법에서도 보장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게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을 뿐이고, 다만 이제 그 다른 상위법이 아닌 에너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사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기사업법 이런 그 하위법령에서 예를 들면 뭐 발전업자 허가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가 할수 있다. 요 정도의 그만, 그러니까 개별 항목별로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할수 없고 이런 것들을 하위 법령에서만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이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 권한이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허가권도 있고, 배전 사업자와의 계약 권한도 있고, 지자체가 에너지 사업도 마음대로 벌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의 사업하고 뭐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요.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중앙의 권한이 조금 더센
것이 이제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 배전망 같은 경우에 전기를 송전하는 거 말고 지역에서 여러분 이제 154kV나 200kV 여러분들 집 안에 들어가는 거는 200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전기망을 관리하는 그런 권한들에 대해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완전히 권한을 이양을 해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중앙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러면 독일 지자체가 도대체 어떤 권한까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사례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보면, 독일은 주정부, 우리로 치면 경상북도 도지사, 경상북도 도지사는 도지사가 우리나라의 뭐 에너지법, 우리나라 그 중앙정부의 에너지법이 있는데 그 법과 동일한 그 구속력을 갖는 법을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텐베르크 주정부의 주지사가 그 주의회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10법을 제정을 해가지고요. 독일 연방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공급의 의무를 10% 이렇게 해놨다면 바덴 비텐베르크 주에서는 10%가 아니라 그거를 뭐 20%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식의 입법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토지 이용 계획은 우리는 기초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어떤 그 풍력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 풍력단지는 2022년에 우리가 거기에 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 토지 부분들은 2022년에 수립될 때까지 개발되지 않도록 그대로 그 계획상에 도면상에 남겨놓도록 하는 그런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게 토지 이용 계획인데 우리나라는 그 토지 이용 계획은 중앙 정부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기초 지자체가 토지 이용 계획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빌트볼리츠에서 풍력을 저 아직은 이제 개발되지 않은 그 어떤 이용 지목이 되지 않는 토지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풍력을 2025년에 우리가 세우겠다라고 기초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을 그대로 중앙정부가 전체 국토 이용 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에서 이 부분에는 어떤 그 설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설비를 위해서 입지 계획을 세워둬야 되는데 그 입지 계획에 대한 권한이 없고 국가에서 한번 그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2025년까지 우리가 지금 풍력을 20기가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저 기초지자체에서 요 지역 같은 경우가 뭐 풍력 하는데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그거를 너희는 풍력단지로 해. 이렇게 명령만 내리고 그 명령을 그냥 기초지자체에는 그 자신들이 그 풍력단지 그 조성하는 데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건 그렇지 않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측면들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기초지자체에다가 그 권한을, 이용 계획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미리부터 계획을 하게 하고 그것을 중앙에다가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 있다 보니까 이 계획상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권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독일에서 우리와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사 사업을 할수 있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망 사업이라든가 시형 발전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지자체에서 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현재 지자체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자체 에너지 관련 권한이 상위 법령에 의해서 부여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자체는 어떤 의무만 가지고 있냐면 5년마다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역 에너지 계획은 국가에서 중앙 그 에너지 계획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그 지역에서는 앞으로 에너지 수급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할당량이 나오면 그 할당량에 따라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행만 할수 있는, 그러니까 사무 이행만 할수 있을 뿐이지 자체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태양광이 많고 풍력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만큼을 생산을 하고 뭐 소비를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지역에 맞는 에너지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책, 국가 정책의 실행 창구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그 지도사, 그 주지사가 굉장히 의지가 높으면 그 지역 에너지 계획에다가 자체적으로 좀그어뭐 주무를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좀 수립은 하겠다. 수립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계획의 이행에는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재정,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재정을 얘기를 했는데 이 재정에서는 산업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지정을 하고 그 사업을 그 지역에서 이행을 하는 거에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출을 해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설비를 여기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좀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산업부에서 그런 사업의 계획이 없으면 이 예산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그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지방세의 예산의 금액이 너무나 작아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들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역에 맞는 어떤 에너지 설비를 만들고 에너지 생산을 하고 할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어 있는 지자체는 현재로서는 한국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 중에 에너지 투입 비중은 0.3%고 전체의 그 90%는 중앙에서 받아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중앙에서 나오는 그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산업부에서만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그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허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입지 규제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는 있는데 이 입지 규제권은 어떤 권한들을 갖고 있냐면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3메가 이하의 그 발전 사업을 할 때는 광역 지자체에서 허가권이 있습니다. 발전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데 그 허가권을 지금 그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거리 이격 조항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 사업자들이 발전소를 세울 그 부지를 찾기 어렵게 하는 그런 그 규제 권한으로 남용될 수 있도록 이런 권한들이 쓰이는 이런 부작용들을 낳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권의 현황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조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 에너지 공사라든가 에너지 센터라든가 에너지 사업 기관을 우리도 그 독일이나 에드먼튼 시나르든가 여기하고는 그 사업의 권한의 정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업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그 사업의 재정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현황이고 그래서 지역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에너지 행정하고 예산에서도 그 지역에 좀 많이 내려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역량도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지역의 어떤 에너지 기획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에너지 분권을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에너지 분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자체 에너지 관련 조례 대상을 확대하거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독립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수급 확대에 필요한 에너지 사업 권한을 획득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 에너지 계획이나 실행력을 확보하는 거, 요것이 이제 에너지 분권의 강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에너지 행정하고 예산을 보면은요, 조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전 하나 줄이기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수급 부분들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 설비 이 계획들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배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권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법적인 권한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서울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지만 입지 계획 같은 경우가 국가 계획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의 정책들이 위반이 되어야지 에너지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화될까라고 하는 그런 그 제안들을 최근에 이제 애경련에서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지자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법도 중요하지만 이 에너지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그 에너지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는 지자체 행정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 행정 역량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에너지 분권에서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영향력 범위를 고려해서 인허가권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재생에너지의 그 확대와 연관해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마다 배전망 시설들이 제대로 구입이 돼야 되고, 이게 이제 한전에만 그 권한이 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전을 뭐 지역 단위로 그 분리를 한다라든가, 그리고 한전하고 지자체가 같이 그 관리할 수 있는 요런 방식의 그 허가권들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 요런 제안들이 있고, 그다음에 발전 사업 허가를 사실 프랑스나 독일이나 3메가 이하의 그 소형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뭐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조항을 두어가지고 발전 사업을 저지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허가권을 신고제나 등록제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입지 계획하고 그 지자체의 토지 입지 계획하고 입지 계획을 주어서 그 지역 간의 중앙 정부하고의 입지 계획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방안들이 반드시 그 제도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장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중장기 협약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공단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장기 사업 계획을 갖고, 에너지 공단이 이제 계속 그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지자체에 내려보내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 조달이 어려우니까 국가의 그 예산을 장기적으로 그 사업 계획을 맞추어서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여기에 들어가게끔 하고 해서, 어떤 에너지 사업의 그 장기적인 이행에 보장하는 거, 요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은 지역 단위에만 그 개별적으로 되어서는 아니고 공간적으로 이도 차원에서도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협력을 위한 상설 협력 체제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지자체가 권한들을 이용을 해서 전환에 적극적이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조금 넘겨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까지 해서 질문들 있으시면 네,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부터 질문이, 예, 저희 제 연구실에 세 분이 와 계시는데요. 네. 먼저 질문하시죠. 앞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한전이 지금 배전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지역별로 분들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들리십니까? 현재 한전이 배급 사업자로서 운영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별 수급 관리나 이런 통제를 담당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라든가 이렇게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배전망 부분 대화 관련해가지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때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한전이 지금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죠. 배전은 지금 한전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전의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송전도 한전의 권한이고, 배전도 한전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판매도 다그 한전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지자체도 이렇게 좀그이 부분들을 확대해가지고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전은 그 모든 일들을 혼자서 도맡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사업들에 주로 했냐면 송전 사업 부분들에 집중을 해왔어요. 그리고 예산도 이제 거기다 비중을 많이 뒀었고. 근데 이제 배전망이 필요한 것들은 이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 분산형 재생에너지는 송전망에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배전망으로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배전망 부분들에 대해서 한전이 지금까지 좀 송전망만큼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또 거기에다가 예산 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많이 설피를 해도 배전망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배전망이, 그러니까 배전 선로가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비를 해놓고도 발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배전 사업 자체를 조금 더 한전이 그뭐 지자체의 권한으로 지자체에서도 다른 사업자들을 허가해가지고 배전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장을 좀 넓혀놓으면, 이 배전 사업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더 활발하게 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독점을 좀 열어놓자. 이런 차원의 지자체 권한에서 배전망 사업까지도 지자체 권한으로 조금 주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배전망 관리가 안 되면 전기 그 공급이 수급이 안 되죠.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도화연님께서 주셨는데, 네. 한전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기업에 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게 어떤 지금 독일은 배전망 사업은 전부 다 민간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다 하고 있고 독일은 전력시장 자체가 이제 자유화되다 보니까 그 공급, 그러니까 전기 생산하는 것들도 이제 민간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배전 사업 같은 경우도 망 사업도 이제 민간들이 하고는 있는데 이 민간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 민간업자들이 반드시 이 배전망 사업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규제 권한들,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가지면서 공공의 이익에 배전망 사업자들이 충분히
그 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관리가 되면서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그 독일에서 배전망 사업은 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한번 맺게 되면 한 20년 정도씩 장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기 계약 동안에 이제 그 수급 부분들에 대한 원활함이라든가, 혹은 뭐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같은 경우가 재생에너지에서 배전망 사업자들이 그 망에 연결이 되는 것들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연결을 시키도록 하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그 보급이 확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망 운영자들에게 너희는 재생에너지를 요 정도까지 해라라고 하는 의무도 그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망 사업자들 중에서 그런 그 역할들을 20년 동안에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계약자를 바꿉니다. 아예 그 바꿔버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에서 그 협동조합으로 출발한 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망 사업까지 이 배전망 사업자로까지 해가지고 새로 이제 그 민간업자를 제치고 이 협동조합이 그망 사업을 따내고 그 협동조합은 전부 다 발전이 재생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재생이 확대된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한전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공사가 도맡아 하면서 이제 민간들이 들어올 때 우리의 그 민간들 같은 경우는 민간 이윤 추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도 조건이 잘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어서 노동조합이나 또이 전력 특히 이제 전력에서 전력 부분들의 민간화, 전력 생산 뭐망 부분들의 민간 이양 부분들을 대단히 문제시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현재 쟁점으로 되어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채팅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 네, 오셨어요. 다음은 그 이기훈님께서 질문 안 주셨는데요. 에너지 보건 사업이 주셨는데요. 상대적으로 에너지 보건이 잘 이루어진 유럽 국가들의 경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국가에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 할당하는 네, 그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를 보자면 가장 이제 지자체가 확립되어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의 50% 정도는 지방에서 나오는 세로 그거를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영업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 우리로 해당하면 법인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법인세나 또 이외에 또 여러 가지 그 세목들이 그 지자체의 행정 예산에 충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 권한을 갖고 있고 또 나머지 50%는 어떻게 그 예산 배정을 받냐면 독일은 공동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동세라고 하는 거는 소득세 우리로 치면은 지금 국세청에서 전부 다 소득세를 중앙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그 소득세를 연방에서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그 연방세의 소득세 일부를 지자체 그 기초지자체 기초단체에다가 반드시 이양을 하도록 하는 그런 지방 재정 뭐랄까 조직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지자체의 예산 권한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이 좀 다르고 예산 분배들도 좀 다른 그런 차이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에서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뭐 재생에너지 그 설비를 하겠다.
그럼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민간 태양광 발전사들한테 그 부지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너희 들어와가지고 태양광 발전소 많이 세워라. 그거는 지자체에서 돈을 전혀 하지 않고 태양광 업자들이 자재 사가지고 부지만 제공하면 거기 가가지고 그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럼 지자체 돈은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니면 이제 에너지공단에서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다가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 비목을 지자체에 내려줍니다. 내려 보내줍니다. 그 에너지공단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태양광 설치만 에너지공단에서 들어오는 가지고 태양광 설치만 할수 있을 뿐이지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로 우리는 지금 보니까 태양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뭐, 다른 풍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 풍력이 좋으니까, 바람이 좋으니까. 그럼 그 예산, 같은 예산이니까 우리가 여기에다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예, 반드시 그거에만 사용이 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권이 거의 없는 부분들이라고 할수 있죠. 됐나요?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아, 네. 우리나라 지역 에너지 자립 사례를 보면 은퇴하고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모인 마을이나 농업을 생계로 하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청년 유입이 없다면 에너지 자립이 단기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너지 자립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면 청년 유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청년 지역으로의 청년 유입을 위해서 다른 제도적인 정책이 필요한지 궁금하고, 해외 사례에서 아까 뭐 오스트리아 기싱 사례나 그런 에너지 자립 마을에서 청년 유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귀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그 청년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이제 귀싱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가스 설비도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설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어 센터, 연구센터, 연구센터가 들어서면서 거기에서도 또 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런 지금 현재 전환의 그 모델로서 만들어진 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는 나중에 가시면 보겠지만 항상 에너지 투어가 있습니다. 투어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서 그 마을에 이제 일종의 이제 그 관광 일자리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면서 저절로 에너지 관련한 그런 설비들이 들어오고 그 설비의 일자리, 그 설비와 그다음에 연구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입지를 하게 되면서 일자리들이 생기고 거기를 찾아서 이제 청년들이 유입되는 그런 방식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 에너지 생산 분야 생산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태양광도 좀 넓히 태양광도 베란다 태양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 설치를 해서 그러면 그 베란다 태양광들을 설치를 하다 보면 그 설치는 또한 메인테넌스 같은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그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서울시 안에서 그 서비스 센터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고 그러면 그 일자리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역시 청년 일자리들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식의 설계에서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관계들을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의 재생에너지 일자리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획은 하고 이제 설계도 그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네,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빌트폴리츠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독일 사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거기 빌트폴리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거기는 그러니까 어떤 그 변화들이 생겼냐면 아예 거기에 그 바이오 난방으로 하는 마을 그 호텔 하나를 지었어요. 그 호텔을 짓고 그다음에 어떤 그 기관 강당 같은 것들을 짓고 그러면서 그 강당 마을 강당을 이용을 해서 그 아주 친환경인 강당 아닙니까? 그 강당을 이용해서 또그 공연들도 하고 그 공연을 통해서 또그 외부에서 그 공연을 보러 또 사람들이 오고 하면서의 그 일자리의 스펙트럼들도 굉장히 넓어진 그런 모습들도 좀볼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희 네. 거의 다 끝나가지고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막 다섯 개막 올라오고 있는데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다른 분들은 혹시 이메일이나 따로 궁금할 때 이렇게 좀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시죠. 다 질문 받기는 오늘은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질문이 너무 많으시네. 요거 채팅에 남기신 거그 복사해가지고요.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 저장할 수 있나? 네, 저장할 수 있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제가 답변 달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훈님 마지막 질문하고 그리고 저희 다음 시간이 2시 반부터 시작이라서 요것까지만 하고 아, 그렇군요. 저기 하겠습니다. 지훈님 혹시 질문해 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이전 질문 드렸던 사람인데요. 네네.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답변을 듣다가 꼬리 질문이 생각나서 질문드립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 정부가 아무런 세금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지원 없이도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REC 가격 불안정성이나 태양광 발전장 그렇죠. 가격이 낮아지면서 굉장히 민간 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와 같은 경우처럼 지방 네. 정부 차원에서의 어떠한 보조금도 없이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게 활발한지, 그렇다면 왜 활발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 독일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산 사업 부분들 같은 경우가, 우리는 RPS잖아요? 근데 거기는 FIT로 되어 있어요. 고정 가격 구매제라고 하는 걸로, 그 20년 동안에 고정된 가격으로 그 시장 가격의 변동 없이 한번 계약을 맺으면, 20년 동안 이제 그 가격으로 살수 있었던 그런 FIT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데에 그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사업의 위험에 처할 것들이 그한 2년 전까지죠. 2년 전까지 해서 충분히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마련이 돼 있어서 그 차이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장을 마련을 하면서 또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단가도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자들이 그 이윤을 또그 챙길 수가 있었던 것인데 우리나라 RPS 시장은 그 고정 가격이 아니라 그 많이 물량이 들어오면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같은 그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100원의 이윤을 냈다가 어떤 때는 10원 이윤을 냈다가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사업들의 그 위험이 높아진 거죠. 그게 이제 제도적인 차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세부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그러면 FIT의 경우에는 어쨌든 고정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니까 지금 단가 그 고정 가격보다 낮으면 어쨌든 거기에서 필요한 돈을 누군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건 좀. 그거는 고정 가격에 대한 지원은 최종 소비자, 전기 요금에 다 반영이 됐죠. 최종 소비자가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최종 소비자의 에너지 분담금이 있습니다. 아, 세금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에 이어서 여러 질의 응답까지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